이어서 유망 종목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.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의 이나혜 연구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후장 공략주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주로 제시해드릴 종목은 유비쿼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. 데이터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LTE 무제한 요금제가 꾸준하게 도입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. 통신 장비, 뭐 망 고도화 관련한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비쿼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사실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망고도화 작업, 뭐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면서 발생했었던 수요가 굉장히 좀 주춤했었던 상황인데요. 스마트폰의 침투율 자체가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LTE 요금제에서도 무제한 요금제가 좀 도입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. LTE 서비스의 전국망 구축 경쟁으로 인해서 각 통신사들의 캐펙스 확대가 지속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스마트 TV나 IPTV의 가입자가 좀 증가하면서 이런 TV의 활성화 자체는 인터넷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역시 네트워크 장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또 최근에 통신사들이 결합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스마트박스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트래픽 증가를 가속화시킬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비쿼스에게는 매우 구조적인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정책적으로 SDN 시장이 또 확대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네트워크 장비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소프트웨어로 바꿔서 네트워크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술을 이 SDN이라고 합니다. 차기 정부에서 인프라 고도화의 전략을 위해서 SDN의 도입을 좀 늘릴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SDN 시장이 2016년까지 연평균 145%의 성장을 보일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. 통신 장비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비쿼스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시겠지만 역사적 주가 수준에서는 여전히 저렴한 선택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목표 주가는 6,4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. 유비쿼스 관심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의 이나혜 연구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